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쵸. 그래서 긴장이 되시나 봐요, 벌써. 조금 긴장이 되네요.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이유 아시나요? 네, 알죠. 저 앞으로 플렉스라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플렉스! 우리가 평소에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거라던가 사고 싶은 거 하나쯤 있잖아요. 현상도 있으신가요? 네, 요즘 저는 옷도 사고 싶고 요즘 약간 액세서리 같은 소품에도 관심이 많은데 요즘 신발이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아, 갑자기 신발이? 신발이. 요즘 신발이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또 첫 번째 플렉스 소재가 신발이 아니겠어요. 두드래곤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봤죠. 거짓말 아니죠? 봤죠. 최근에 신발이 하나 올라오던데. 지금 맞아. 맞아. 2월달이긴 한데. 플렉스! 너무 길어서. 나이키, 에어포스, 발렌타인, 러브레터. 라는 신발 아시나요? 알죠. 우유, 딸기 우유핏 아주 예쁜 신발 아닌가요? 그 미리 알고 계셨다니 놀라운데요. 사실은 제가 핑크핑크한 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막 서칭을 해보다가 발견한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첫 플렉스 소재는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효원쌤이 대신 그려드립니다. 그려드립니다. 약간 핑크색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쵸. 쉽진 않죠? 그쵸.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효원쌤 진짜 잘 그리거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원쌤 팬입니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데 갖고는 싶은 이 발렌타인 신발 그림으로라도 대리만족 시켜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그림 같이 보러 가실까요? 파파싱! 저는 웜톤 계열의 핑크색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패스 쉘 핑크에 화이트와 옐로우 계열의 색상을 살짝 섞어주었어요. 붓 사이즈를 그림에 맞게 선택해서 한 번에 말끔하게 칠해줍시다. 톤을 더 올릴 땐 팔레트에서 색상을 조절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초반에 정한 색상이 웜톤 계열의 색상이라면 웜톤으로 톤을 꼭 맞춰줘야 어색하지 않답니다. 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오돌조돌한 구조에 맞게 명암을 살려줍시다. 외곽도 반듯하게 하기보단 튀어나온 구조를 살짝 표현해주세요. 아, 저는 운동화의 흰색 부분보다 핑크색 부분을 먼저 칠해주었는데요. 유채색으로 먼저 명암을 얼추 잡아준 뒤에 그에 맞게 무채색을 칠해주면 더 편하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흰색이 자꾸 타게 된다거나 너무 연하게 올려서 자꾸 덧바르게 된다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꿀팁! 색상은 흰색의 반다이크 그리고 바이올렛을 섞어서 회색 계열을 만들어준 뒤 웜톤 계열을 맞추기 위해 그리니시도 살짝 섞어주었어요. 아까 만든 톤을 똑같이 물감형만 늘려서 한 톤씩 더 잡아줍니다. 끈을 칠할 땐 농도를 살짝 옅게 해서 면칠을 해주고 같은 색상으로 운동화 끈 패턴 묘사를 진행해줘요. 같은 색상이더라도 물감이 중첩되면 톤은 자연스럽게 진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 추천드려요. 나이키 로고는 볼륨에 맞게 양감을 넣어줍니다. 뒤로 빠지는 끈이나 끈끼리 겹쳐있는 경우 공간감을 생각해서 톤을 한 톤 빼주세요. 별거 아니더라도 차이가 크답니다.
신발의 톤이 완성됐으면 물감으로 만든 블랙으로 틈새, 터널 그림자와 각종 구멍들을 찾아줍니다. 뒤에 있는 운동화는 채들을 빼서 진행해 줄게요. 운동화가 닿는 부분에 그림자도 함께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효은쌤. 네? 오늘 다 같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그림 그려본 소감 어때요? 힘드네요. 여러분도 효은쌤 그림 잘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 플렉스 콘텐츠에 등장시킬 겁니다. 저도 댓글 남길래요. 남기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 효은쌤 그림으로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효은쌤도 그리고 싶죠? 네.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댓글로 참여 부탁드려요. 네. 좋아요, 구독,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